달님에게 소원을 빌어보자. 저에게도 따뜻한 가족이 생기게 해주세요. 달님! 달님! 다시 우리 집에 가족이 생겨서 우리 집이 다시 화목해졌으면 좋겠어요! 오빠! 안녕? 어? 뭐 저도 믿기 힘들지만 뭐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딸 너 어쩜 그렇게 귀엽니? 다 아빠 닮아서 그렇죠. 여보 얘 말하는 것 좀 봐. 개 귀여워. 아빠 나도 귀여워해주세요. 나도. 아이 진짜. 아, 우리 딸 말이야. 내가 네 아빠야. 아빠. 아빠라고 해봐. 아빠. 아빠? 아! 개귀여워, 개귀여워. 여보, 개귀여워. 귀여워, 귀엽다. 믿기 힘든 이야기네. 뭐 어쨌든 고양이 알러지는 사라졌으니까 여기서 지내도 좋아. 엄마 감사합니다. 엄마? 그래. 마리아, 엄마가 너 방 소개시켜줄게. 땡. 바로 여기가 이제 네 방이란다. 전에 내 딸이 쓰던 방이야. 그렇군요. 하지만 이젠 마리가 있잖아요. 그래 우리 딸. 아직 방에 아무것도 없지만 차차 채워나가면 되지. 네. 차차는 무슨. 지금 당장 방을 꾸며보도록 하자. 우리 귀여운 예이. 딸을 위해서. 차차차. 좋아요. 차차차. 또로또로또. 우와. 또로로로로로. 이게 말이 방이에요? 우리 딸 방을 아빠랑 엄마가 직접 꾸며봤어. 어때? 와 기뻐요. 마음에 들지? 네. 너무 너무 귀엽고 우리 딸한테 딱 어울리는 방이야. 리아야 너도 마음에 드니? 네. 뭔가 새로운 가족이 생긴 건 좋은데 엄마 아빠에 대한 사랑이 뺏긴 것 같잖아. 리아야 아빠가 이거 가구 사면서 널 위해서 게임기 사왔다. 그래, 엄마가 널 위해서 사오자고 아빠한테 말해놨어. 오! 우와! 감사합니다! 오! 마리가 오고서부터 좋은 일만 생기잖아? 딸님이 정말 내 소원을 들어주신 거야! 다시 우리 가족이 화목해졌어. 자 어쨌든 마리아 방이 생겼으니까 우리 이제 잘 지내보자. 잘 지내봐요. 안녕. 내 새로운 닌텐도 개마당. 잠깐 위에 올려놓고 화장실 다녀와서 게임해야죠. 야 그걸 왜 떨어뜨려. 야!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엄마 미안. 내 몸이 테이블 위에 있는 물건을 계속 떨어뜨리네. 고양이가 막 물건을 떨어뜨린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긴 한데 완전히 사람이 된 게 아닌 건가? 그런가 봐. 진짜 말썽꾸러기라니까. 이걸 다 언제 치운담? 아. 리하야 놀자. 놀자. 왔어. 너 얼굴이 왜 그래? 별거 아니야. 마침 잘 왔다 너네. 너네한테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거든. 누구? 너네 들어와.
바로 얘야. 내 새로운 여동생. 니네 왜 그래? 걔한테 뭔가 고양이 기운이 느껴져. 야 동생, 내 친구들이야. 얘는 진흙대고 얘는 댕댕이야. 안녕하세요. 근데 진흙대 오빠는 뭔가 맛있게 생겼네요. 도망쳐! 고양이잖아. 강아지! 양력 펀치! 펀치! 웃겨. 맞다, 걔랑 고양이랑 친하지?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있을 엄마, 안녕? 저에게도 새로운 가족들이 생겼어요. 오빠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저보고 고마리래요. 고양이랑 비슷하게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뭐? 저는 마음에 들어요. 처음엔 인간들이 나쁜 사람들인 줄 알았지만 이곳에 지내면서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곳은 추운 길거리랑은 달라요. 여기는 매일 굶을 필요도 없고 아투! 그리고 마리의 방도 생겼어요. 푹신푹신한 침대도 있고 제 책상도 있다고요. 싫어했지만 이젠 저를 엄청 예뻐해줘요. 여기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에요. 내 걱정은 너무 하지 마세요. 여긴 안전해요. 안녕 엄마.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